재노출돼 있고 오염 뭐 인간의 빈번 불안 이식만이라도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명예충의 저항성도 낮아져 있다. 어떻게 하느냐? 올바른 수족을 선택하고 적합한 장소를 식재하고. 이게 조경수의 3대 조건인 것 같더라고. 올바른 수족 선택, 적합한 장소 식재, 적절한 보호 관리. 아시죠? 수족 선택, 장소 식재, 보호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방과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피해 목을 이쪽에 보면 피해 발생 현황과 조사 항목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이제 피해 목 같은 거는 이제 이게 피해를 다 발생하면은 전수 조사를 해야 돼요. 이 피해 목 조사하고 피해 패턴, 생육 환경 조사, 관리 역사, 포양 조사, 기상 조사 이렇게. 이거는 1차 시험도 중요하지만 2차 시험에 중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피해가 발생했다. 어떤 걸 조사해야 되나. 이 여섯 가지를 다 쓰셔야 되겠죠. 피해 목의 수족명, 뭐 수령 크기, 이쪽 하는 거예요. 이쪽 수족명, 수령 크기, 뭐 3년간의 상황, 발병 상황, 그 해충들의 상황, 그 다음 패턴. 패턴은 뭐 수관이냐, 시기는 언제냐, 병증은 어떻냐, 그 다음에 생육 환경. 식재 위치는 어떠냐, 간격은 어떠냐, 대기오염 상태는 어떠냐, 주변 상수도 천연가스 배관 어떠냐, 통풍경도 어떠냐, 그다음에 관리 역사는 언제 심었냐, 일주일간의 특별 작업이 있었냐, 1년간 특별 작업이 있었냐, 3년간 특별 작업이 있었냐, 복토는 10cm 이상 돼 있냐, 그다음에 토양 조사를 하는데 토성과 다밥의 정도라든가 투수성 견밀도, 표토의 포장 멀칭 여부, 배수 상태, 흙이 말라있거나 젖어있냐, 색깔은 정상이냐, 냄새는 나지 않냐, 복토나 절토가 되어 있지 않냐 봐야 되고, 기상, 지난 겨울의 추위 정도가 어떻겠냐, 그 다음에 최근에 한발이나 강우 상태는 어땠냐, 최근 비상적인 기상 상태는 어땠냐, 늦서리는 없었냐, 첫서리, 태풍 같은 건 없었냐. 7번 중요합니다. 엿 분석을 하는데, 잎의 무기 함량 조사 목적은 가장 정확한 양분 결핍 진단법이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언제 채취 시기는 7월 초 가지의 중간. 이때 왕성하기 때문에 이때 한다고 돼요. 그죠? 이때 해야지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기하고 틀려요. 토양하게 그 사진 토양하게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 거는 또 틀려요. 이게 엿분석이. 엿분석이 12월 달에 하라고 해요. 아니 잎도 없는데 어떻게 엿분석을 아니 저기 저 엿분석을 화렵수는 10월달 그 다음에 침엽수는 12월달 이렇게 보라고요. 거기서는 토양학에서는 설림 토양학에서는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맨 꼭대기 중간 밑에 세 군데를 하라고. 이게 딴 데도 나오거든요. 일단은 네. 우린 시험 보기 위해서 네.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잎 채취 시기는 7월 왕성할 때 7, 8월에 하라고 그러는 게 좋고요. 가지의 중간을 하라. 그다음에 물리적 화학적 구분해야 돼요. 그죠? 유기물은 화학적에 들어가서 질소, 산도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표 좀 알아두셔야 돼요. 포성은 어디요? 조경수의 접합권 사질 양토하고 양토 사이라고 돼 있고 pH는 5점에서 6.5 정도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 0.5 미만, 염분 0.05 미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EC 했었잖아요. EC 전기전도도거든요. 사뜩 맨 위에 EC 전기전도도인데 단위는 뭐 한 DC 지멘스 퍼 미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목의 활력도 측정을 해요. 형성층 설명했었는데 목부와 사부 중간에 있고 인간의 핏줄같이 수분과 탄수화물을 이동시키는 통도 조직이다. 건강할 때 수분 함량이 높고 활력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통하면 전기 저항도가 낮아요. 건강할 때는 그죠.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거워지면 수분 함량이 떨어져 전기 저항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4.29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층의 활력도를 CER이라고 하는데 병원의 뭐 혈압 측정기와 비슷하다.
그 CER, 그 Cambial Electrical Resistance, 형성층 전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샤이그미터는 건강할 때 한 5kg 정도, 5kΩ 단위도 아셔야 돼. 5kg 정도 나와요. 5kΩ, 킬로옴이에요. 그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건 15, 죽어가는 거는 20, 죽은 가지는 40에서 5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샤이그미터는 이렇게 되는데, 요번에 우리 이거 2차 시험 볼 때는 준수 미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샤이그미터를 분명히 우리 현장에서도 했거든요. 2차 그 저기 그 뭐야 세미나 할 때는 그거 이제 합격된 사람 30명 모여서 했는데 딱 갔더니 이걸 보니까 뭐 어떻게 맞추는지도 모르잖아. 그 그냥 샤이그미터를 했는데 뭐 점수는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준수 미터는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거꾸로 이게 점수를 내. 그래서 100점이 제일 좋은 거고 0점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90점부터 100점 이렇게 건강한 거는, 그 다음에 80점부터 90점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거꾸로, 이거는 뭐 이렇게 킬로옴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점수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측정하는 것도 틀려. 그래서 제가 저기 해놓은 게 있어. 2차 시험 본 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만약에 1차 되시고 2차 공부할 때 그걸 보시고 가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쪽에 보겠습니다. 수목에 피해를 주는 게 있고 비생물적 있고 생물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병리할 때 나왔던 건데, 이건 뭐 쭉 읽어보시면 나, 기후, 토양, 인위적, 생물적 이런 게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7쪽에 비전염성, 비생물적 특징 2번 아주 중요해요. 이거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비생물적, 지금 비생물적이니까 피해 장소에서 자라는 거의 모든 암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다른 여러 수종에도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동일한 그리고 균일한 병증으로 나타나면 수관 전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관의 방위 위치 조사에 따라서 발병 부위가 독특한 경우가 있다. 뭐 병증이 대부분 서서히 해빙형이나 복토 급속히 일어나는 게, 기상이면 약품 피해가 이렇게 급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다 아셔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피해의 원인과 구명되어 혼동을 주는 거 있어요. 대기오염 어제 했잖아요. 대기오염, 영양결핍, 전문의 이런 게 다 흡족성 작은 곤충, 그 응애 깍지, 방패 이런 거하고 속이 그 하고 뿌리장애하고 그렇게 저기 한대요. 비슷하대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비전염성 팔 쪽에 가시면 중요합니다고 이제 지금부터 글씨도 자꾸 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중요한 것만 할게요. 수분 과다 2번 토양의 그 과다한 수분 증상이 중요해요. 병증 증상 엿병이 누렇게 변하고 잎의 황화와 시드름 뿌리의 변색과 고사. 이게 물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시들고 그래요. 물이 많아도 시들어요. 호흡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통기성 불량으로 뿌리가 고사하고 배수 불량, 높은 지하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이상기온. 겨울 눈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이 지연되고 저온 처리로 추나 처리에 필요한 수종이 이제 필요한 거기에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8번 뿌리 손실. 이 정도 뿌리 손실 황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면 더운 날 시들고 불착, 절토 이런 거 뿌리. 그 다음에 9번 중요하죠. 복토 다박 입에 시들, 입이 시들고 황화 현상이라고 수관의 고사, 뿌리의 변색과 고사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영양결핍 중요합니다. 10번 거기 하렵수의 병증 아까 얘기했어요. 그 식물체에 들어가갖고 골고루 하는 건 질소라고 했고 가장자리의 인맥사시의 황화 현상이라는 건 칼륨, 그 다음에 인맥사의 붉은색 마그네슘. 색깔 보고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보라 인 부족하면 무슨 색이요? 양보 아니다 인보. 그러니까 인보라고 여기셔야 돼요. 인보.
붉은 거는 마, 악마. 붉은색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뭐 황화 칼슘 나오고 철 있고. 여기서 아까 BS 카구철 얘기했죠. 그거 써놓으시고. 이거는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린잎부터 증상이 나타나요. 그죠? 이동이 안 되는 거는 어린잎부터. 이따가 이 뒤 계속 나올 건데 어린잎부터 나오고. 뭐 질수 같은 경우는 성숙한 잎, 노엽부터 나타나요. 증상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엽이라고 돼 있죠. 유엽. 다섯 번째부터 유엽이 황화 및 괴사, 칼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부터 이제 BS 카구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엽의 입막 사이에 사직이 황화 현상이 일어난다. 철이죠. 철. 그죠? BS 카구철에서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B는 동색, 적색으로 변색되고 다 죽는다. 붕소. B가 첫 번째 있잖아요. 붕소. 유엽이잖아요. 유엽. 근데 성엽과 유엽과 성엽을 다 나타난 건 BS에서 S가 황이 다 나타난다. BS 카구철 중에서 S는 다 나타나고 나머지는 유엽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동성이 그 저기 한 거는 이동이 안 되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잎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 부족하면. 그래서 BS 카구철 꼭 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쪽에 가면 염해가 있어요. 염해. 염해는 이제 겨울에 그 염화 칼슘 같은 거 막 길에 뿌리잖아요. 그거에 된 거죠. 중요하죠. 이것도 2차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1차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노엽과 잎의 가장자리에서 괴사가 심하게 나타난다. 바닥과 도로변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 조풍, 해일, 겨울철 도로 결빙 방진용으로 뿌리 염화 칼슘이 뿌리로 흡수되어 나타난다.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을 했으니까 넘어가요. 12번은 어제 얘기했어요. 입급 연막 사이에 황화, 괴사, 아황산가스, 중금속. 잎의 가장자리가 황화되는 건 불소. 회록색 반점, 그거는 질소산화물, 주근깨 같은 반점, 오점. 그렇게 돼 있고. 약해, 14번 약해, 요번에 나쁜 거예요. 농약 이제 쳐서 잘못 쳤어요. 피해 증상, 잎, 가장자리, 괴사, 주근깨 반점, 뭐 황화, 얼룩반점, 백화, 백색화, 갑자기 낙엽, 비틀림과 비대, 오그라듬,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제초제에 대한 피하고요. 살충제에 대한 건 뭐예요? 이끝 갈변, 괴사, 연막이 흐트러져서 모이고 피해가 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침투 이행성 약제에서 약해가 나타나. 살균제는 약해가 적어. 살균제는 거의 피해가 없고요. 제초제에서 이렇게 많이 돼요. 제초제는 선택적, 비선택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선택적, 비선택적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따가 농약 할 거 같죠. 그때 하면 약해가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제초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병증, 뭐 이런 시드름 이런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생략할게요.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문제 풀면서 하면 좋고, 문제 나올 때마다 그 항목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1쪽 영양 결핍, BS 카구철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21쪽. 무기양분의 이동성. 무기양분은 무기양분의 체내의 이동성. 양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결핍 병성이 나타나는 부위가 양분에 따라서 다르다. 이동성 원소는 질소인 칼륨, 마그네슘. 성숙잎에서 어린잎으로 부족한 원소가 쉽게 이동한다. 부족한 현상은 성숙잎에서 먼저 나타난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부동성이라고 그게 중요해요. BS 카구철 꼭 외우시라고. 성숙잎에서 어린잎으로 부족한 원소가 이동되지 못한다. 어린잎과 생장점이 있는 어린 가지 열매에서 결핍 현상이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되고 중간은 황, 아연, 망간, 불이 몰리브되는 정도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표 알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염소와 니켈은 필수 원소이지만 결핍 현상이 천연 상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맨날 말씀만 주시고 또 알아두시면 좋고요. 22쪽 넘어갑니다. 영양 상태 진단법. 이제 가시적 그 결핍증 관찰할 때 뭐 의심스러운 거 12 실험 있어요. 12번.
의심스러운 원소를 소규모 연면 12호 결핍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제 철분 같은 거 결핍이 이제 이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황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래서 이제 아 이게 철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럴 때는 염화철을 씁니다. FeCl3 0.1%를 뿌려보는 거예요. 이걸 12 실험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토양 분석이 있는데 토양의 지표 10cm를 채취해서 유효 양유의 함량을 측정한다. 아까 얘기했던 엿분석도 나오네요. 가장 신비성 있는 게 엿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디요? 가지 중간에서 성숙한 잎을 따서 하는 건데 봄잎의 경우 6월 중순, 여름 경우 8월 중순 경에 채취하여 무기의 양유의 함량을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표준치와 비교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로 하는 게 엿분석 그 보면 표 9에 보면 이제 뭐 이건 귤나무인데 질소, 인, 칼륨 이 정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질산인산 3대 요소잖아요. 그 양분 그런 걸 많이 해요. 그 다음에 23쪽 영양결핍 증상에 가면 예, 가장 예민한 게 아무래도 잎이죠. 그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잎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영양결핍, 황화, 아까 개사, 백화, 큰반점, 작은반점 뭐 쭉 있고 가지엔 로제트 현상이 있어요. 로제트는 생장이 잘 안 돼서 촘촘히 붙어 있는 거예요. 난장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 외성화 뭐. 쫙 달라붙는 게 로제트형이고 외성화 고사이고 열매는 기형변색 외수가 되니까 구체적인 증상 중요합니다. 잎에서 황화현상이 나타나는데 질소, 인, 칼륨, 황 이거는 황화현상이 일어나요. 황색으로 변하고 잎 가장자리가 변하는 건 마그네슘입니다. 그다음에 잎이 연맥은 녹색을 유지하면서 연맥과 사이가 황색으로 된다. 이거는 연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황색으로 변한 건 칼륨, 철, 망간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쪽에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영양소별로 결핍됐을 때 증상 중요하겠죠. 아까 그 저기 토양학에서도 이게 다 중복되는 거거든요. 생리 수목생리에서도 나타나는 거니까 그때 많이 안 했으니까 지금 조금 하겠습니다. 질소 중요합니다. 잎의 성숙엽이 황녹색으로 균일하게 변하고 잎이 작고 얇아집니다. 부족했을 때 그죠. 조기 낙엽이고 열매가 작고 가볍고 일찍 성숙한데 일찍 성숙해요. 질소가 부족하면 인 얘기하겠습니다. 인 보라색으로 한다고 했어요. 인보라고 했어요. 보인보 뒷면이 동색 보라색으로 변한다. 뒤틀리고 조기 낙엽되고 열매 적게 달리고 작다. 그다음에 칼슘 유엽이 황사 및 괴사 잎이 작고 기형화 뒤틀리고 뭐 끝부분이 고산되고 아까 뭐 그 토마토 써도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마그네슘 그 중요해요. 황은 가지가 외성화된다. 작아지는 거죠. 질소 결핍하고 증상 비슷하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 좀 뭐 철, 금소,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이거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죠? 아까랑 게 26쪽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영양결핍의 빈도와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비료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결핍을 치유할 수 있고 당연한 거고요. 철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토양이 산성화될수록 토양 내에서 불용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핍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철은 아까 뭐 염류성 토양에서 많이 이런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을 제외한 모든 거는 산성화 있을 때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 중요하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조경수에서 부족한 경우가 적은데 만성적인 산성비로 인하여 잎과 토양에서 이 원소들이 용탈되면 결핍 현상이 나타난다. 철은 알칼리 통해서 철이 결핍이 나타난다.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진단법은 어떻게 염화 제2염화철 FeCl3를 0.1% 용액을 만들어서 2주 후 반응을 본다. 붕소 산성과 알칼리성 토양에서 결핍 현상이 관찰되면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붕소죠. UCC의 결과에 필요하다. UCC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아연 구리 몰리브덴은 수목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적으로 대량 원소와 철과 금소를 포함한 8개의 양료를 대상으로 영양 결핍을 진단하고 치료하면 된다. 뭐 아연 구리 몰리브덴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8개 질소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철 금소 요 정도만 진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상적 피해에 대해서 26조 고온 피해 엽소 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50도 넘을 때 길가 같은 데서 그다음에 27조 예민한 수종이 있습니다. 맨 위에 단풍 층층 물불에 칠엽수 누른나무 이런 게 그다음에 한대성 수종도 그렇게 엽수가 심한가 봐요. 주목 잔나무 선나무 자작나무에서 볼 수 있다. 엽수를 어떻게 방지해요? 통풍을 주하고 뭐 기온 상승을 막든가 수분이 이제 계속 반수를 해서 그다음에 잔기를 깔아주고 유기물로 멀칭한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피수가 있어요. 어제 그 생리할 때인가요? 수가 남서쪽 수피에 열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서쪽 수피다. 60도 넘을 때. 그다음에 그 수피가 얇은 수종 중요하죠. 벚나무, 단풍나무, 목련, 매화불, 불의 배롱나무 이런 게 수피가 얇기 때문에 피소에 잘 걸리고 피소 방지법 증산을 촉진하여 수간의 온도를 낮춰주고 녹화마대 싸거나 히스토포제 석회 유황합체 넣는 거 중요해요. 그죠? 그다음 아스팔트 대신에 유기물로 토양을 멀침해 주는 게 좋다. 또 일조량이 그늘에서 자랄 수가 있어요. 양수에서 피해가 큰데 마디가 길어져요. 햇빛을 보려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량이 적고 염색이 옅다. 색깔이 옅고 염량은 많아요.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염량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생리할 때 음역 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염량이 많고 이쁜 색깔은 옅지만은 넓다. 그죠? 조기 낙엽은 뭐예요? 잎이 수면보다 일찍 떨어지는 건데 건강이 낮게 나타난다. 맨 밑에 줄이고 그 왜 그러냐? 28조 영양 부족, 발열, 감염, 고온, 스트레스, 뭐 대기 오염, 전염성병, 해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상록수 잎의 정상적인 수명 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숫자 애워두는 게 좋겠어요. 그냥 스트로보지 안 나오고 2년 잎이 수명 2년 소나무 3년 동백나무 4년 잣나무 잎 4년 전나무 감비나무 5-6년 사철나무 5개월 스트로 잣나무가 제일 저기 아니야 사철나무 저기하고 화렵수니까 그런데 스트로 잣나무 소나무 동백이나 잣나무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조기 낙엽을 어떻게 해요? 주기적인 관수를 해주고 대기오염을 경감시켜주고 입덜림병 같은 거, 해충 같은 거를 부재해주면 조기낙을 방지할 수 있고 냉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냉해 빙점 이하의 온도에서 나타내는 빙점 전후 그러니까 0점 0도 조금에서 그 사이에 그죠? 0도 이상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저기인데 주로 남쪽 수종이 겨울철 개화 수정되지 않는 경우 밑바 뭐 상동 이게 남쪽에 사는 그런 거죠. 다 전부 다 팔순이 보리장 보리밭 까마귀 쪽 이런 게 전부 다 남부 수종이에요. 그 다음에 아열대성 이런 식물 바나나 뭐 사과나무도 이렇게 냉해를 잘 해요. 만상이 있습니다. 만상은 늦서리 봄에 내리는 거 가을에 내린 거를 조상 봄에 내리는 거를 만상 이렇게 해요. 만상의 피해가 더 많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4월 중순 29.5일에 4월 중순에 새로 나온 잎 야간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새로 나온 잎이 이제 그렇게 시들게 되는 거고 남서쪽 남쪽과 남서쪽의 수관이 더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침엽수위가 붉은색으로 변색하다가 말라 죽는 경우 목면, 툴리, 모과, 단풍, 철쭉, 연산업, 주목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주목의 경우는 1년 이상 된 잎들은 경화되어 피해가 없고 새로운 잎만, 신초들만 말라서 죽는, 적갈색으로 말라 죽는다. 만상의 피해는 새순에만 주로 오기 때문에 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스프링쿨러 작동, 안개비 살포, 연기 발생, 선풍기 작동, 비닐 피고. 이런 거 다 알아주셔야 돼요. 쉬운 거 같은데 시험에 막상 쓰려고 그러면 또 어렵죠. 그리고 고르는 문제도 뭐 쉽게 나면 이렇게 뭐 나올 수 있고. 조상은 이제 가을에 내리는 건데 이제 심각하긴 한데 뭐 완산보다는 덜하다. 동해로 넘어가죠. 동해는 0.2 이하죠. 그래서 맨 밑에 줄 순화가 된 이유는 동해를 잘 안 입는다 그래서 순화는 서서히 가을부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향성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피해를 잘 안 입는데 30쪽 내향성이 큰 수종, 작은 수종 알아보셔야 돼요. 큰 수종 자작오리, 사시, 버드, 소나무, 잔나무, 선나무. 내향성이 작은 거 삼나무, 변병해수, 뭐 히말라이시다, 메롱, 피락한다. 화렵수의 어린 가지가 동해를 받았을 때 봄에 동화에서 새싹이 곧 나오지 않더라도 가지를 미리 잘라버리면 안 된다. 화렵수는 어린 가지에 자마가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동화가 얼어 죽으면 자마가 나중에 발달하여 잎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두목 작업, 이게 가지를 그냥 뚝뚝 자르는 거 있잖아요. 중간 정도막 이렇게 치는 걸 두목이라고 그러는데 가을 내내 새순을 생산하면서 내향성이 생기지 않는다. 내향성의 원리 단일 조건에서 이제 해가 저물어지어서 이제 그 짧아지면은 단일 조건과 저온이 노출되면 나무가 내향성을 가지게 되고 이제 나무는 우선 생장을 정지하고 월동 준비를 하겠죠. 어제 했던 거예요. 설탕, 지방, 지용성 단백질을 세포에 축적하여 빈점을 낮춘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내향성, 뭐 내건성 이런 게 설탕, 지방, 수용성 단백질을 축적하여 빈점을 낮추는 거예요. 더울 때도 그렇고 뭐 이것도 그럴 때. 이 설탕 같은 거를 이제 하면은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름과 가을의 강압성을 수행한 만큼 설탕이 많이 축적하여 내향성이 생긴다. 가을철 열매를 빨리 수확해야 내향성이 생긴다. 어떻게 동해 방지법 뭐 햇빛을 주고 그 유기물 집으로 싸준다. 품종을 이제 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있고요. 31쪽 상열 추운 겨울에 나무 줄기가 이제 바깥쪽의 변제 부위가 안쪽에 단열되어 있는 심제 부위보다 더 심하게 수축함으로써 종축 방향으로 갈라지는 걸 상열이라고 해요. 이거는 상열은 남서쪽 수관에서 화렵수에서는 이제 관찰되는데 너무 작은거나 너무 큰 것은 생기지 않아요. 이게 열 이게 전도가 이제 너무 작은 거는 이제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너무 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15에서 35cm 정도에서 많이 생기고 방지법 아까 피수할 때랑 똑같아요. 흰 페인트를 발라주고 석회 유형압제, 도포, 토양벌침을 시켜준다. 동계건조 있습니다. 동계건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봄에 건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른 봄에 상륙수와 과다한 증상으로 인한 말라 생긴 현상을 동계건조라고 해요. 늦은 겨울 혹은 이른 봄에 기온이 상승하고 토양은 얼어붙는 상태에서 많이 생기고서 그 다음에 토양이 얼어있어서 수분 흡수에 원활하지 못해서 잎과 가지가 마르게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풍염증 증산작용을 최소화하고 배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서 뭐 해토를 빨리 해주고 증산 억제제를 잎에 뿌려줘요. 그러면 이게 증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집 표면에 멀칭을 임시로 걷어줘서 해토를 촉진시킨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고 소래는 8번 소래 엽수 염령을 주죠. 우리 뭐 이렇게 가을에 막 저기 그 소나무 같은 거 전지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설해를 방지하는 것들이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9번 서리빨 피해가 있는데 이 땅에서 이제 얼어서 막 그러고 이제 솟구쳐 오는 거잖아요. 방지법 배수를 철저히 하고 멀칭을 하고 진흙 토양의 경우는 모래를 섞어준다.
풍인. 풍인은 바람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뭐 천근성인 가뭄비 나무와 낙엽송이 바람에 약하다. 천근성, 예, 뿌리가 얕게 뻗어 있는 그런 걸 당연히.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죠. 수관이 빽빽하거나 아주 좁은 각도 또는 아주 넓은 각도로 뻗은 가지, 이런 거. 요런 거는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수관의 공동, 이게 뭐 형성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바람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33쪽 어떻게 방지를 해주냐. 맨 외줄 평, 가지치기로. 그 다음에 의형가지를 미리 제거, 수관의 크기를 작게 유지한다. 그 다음에 소경을 이식할 때 밑가지를 그대로 두어, 밑가지, 가지치기를 하면 어떻게, 소살두가 그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관을, 그러니까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 소살두가 낮아진다고 그랬죠. 낮아지죠. 그죠? 가지치기면 소살두가 낮아지죠. 간접. 근데 그거 이제 그 수관을 치면은 소살두가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밑가지는 그대로 둬요, 그죠? 그래서 가지를 그대로 둬갖고 소살두가 높아지기 때문에 밑이 튼튼해서 이제 바람이 잘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근성, 신근성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신근성, 곰솔, 비자, 소나무, 은행, 전나무, 주목. 청근성, 가뭄비, 낙엽송, 뭐 눈주목, 눈주목, 독일 가뭄비 나무, 솔송나무, 편백, 뭐 화렵수도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게 애우기 힘드시죠. 이 정도, 그죠? 근데 이거 비생물 쪽은 꼭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 세네 문제? 뭐에 된 거, 뭔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이제 강한 것 같아. 아, 5번까지 있으니까 지문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막. 저는 지금 읽어서 그랬지만은 시험장이 막상 가면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낙내 있습니다. 낙내. 이제 낙내 잘 맞는 거는 홀로 자라거나 모여 있는 수렁에서 수모가 가장 높거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 물가에 자라서 낙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한번 높은 거 이렇게 있고, 피해가 많은 수종은 참나무, 누룩, 소나무, 튤립, 포플러, 물풀에 이런 게 있어요. 낙내의 피해가 적은 건 자작이나 마로니에가 있습니다. 피해 양상은 뭐예요? 전기가 수관을 타고 땅속까지 이제 통로를 따라가서 수피가 깊게 파이거나 갈라진대요. DNA 손상이 올 경우 나무가 죽게 돼요. 이게 천연기념물 같은 게 많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천연기념물이 죽으면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낙내를 맞아서. 그래갖고 요새는 34쪽처럼 피해침을 많이 설치해요. 치료법은 뭐예요? 노출된 상처를 수직포나 비닐로 덮어서 건조를 막아주고, 4내지 5개월 나무가 살아있으면 자연적으로 치유될수록 유도되거나 외과수술로 상처를 한다. 피레침을 설치해서 꽂으는데 직경은 1cm 정도 되고, 나무의 가장 높은 것보다 약간 더 높게 설치를 하고, 동선이 수관을 따라 내려와서 땅속에 일단 들어가서 묻고, 깊이는 약 3m 가량 깊이로 묻는데 3m. 그 다음에 땅속 묻힌 부리 막대기 2cm 가량을 연결시키고, 흉고 직경이 1m 이상의 거목일 경우에는, 그렇게 큰 게 있나요? 1m 넘는 거? 아, 있겠다, 그죠? 그런 거는 두 개를 해준다. 35쪽 넘어갑니다. 이제 토양에 대해서 이제 토양이 건조하다. 이식목에서 가장, 토양이 건조하는 건 이식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증상은 어리니까 줄기가 시들고, 노출된 부분, 햇빛을 많이 느끼기도 하는 거는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증상이 어때요? 건조할 때 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중요해요. 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세 가지 생장이 일찍되고, 마디가 짧고, 연면적이 감소한다. 중요하죠, 이거. 헷갈릴 수가 있죠. 광합성은 이제 제대로 못할 거고, 건조하니까. 그 다음에 직경이 급속히 작아지고, 나이테가 좁아지면서 위연류, 가짜 연륜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민한 수종은 단풍나무, 마로니에, 층층나무, 물풀에 느른 나무. 공원에서 많이 보는 나무들이네요, 그죠? 이런 게 그 건조에 약하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방지법. 관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표투증만 젖은 것뿐 아니라 그 충분히 일에 주더라도 하층도까지 완전히 젖을 때까지 주래요. 여러 번 나눠서 주는 것보다는 그 충분히 주는 게 좋잖아요. 물도 일본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대. 그다음에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스프링클러로 대면적을 관수하는 건 효율적인 방법이 못 된다 이렇게 됐네. 점점 관수법을 이용하여 나무 밑동만 조금씩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점점 관수법이 더 스프링클러보다 좋다고 그러네요. 물주머리를 달아두는 것도 좋고요. 토양 멀칭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건성 높은 나무, 소나무, 노간주, 곰솔, 향나무, 눈향나무, 사철나무, 호랑가시나무, 가죽나무, 사시나무. 대부분 다 강하네요. 낮은 거 맨 밑에 그거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나구성, 느릅나무, 능수거들, 단풍동백, 마루니, 물풀의 주위에 소중나무. 이제 과습이 중요해요. 과습 다 중요한데, 과습이 중요한데 과습해 보면 보통 비가 온 후 1.2m 구덩이에 5일이 지나도 물이 빠지지 않는 게 이제 과습이라고 하고요. 홍수로 인하여 7일 이상이 돼 있는 거를 이제 과습이라고 하는데, 증상은 누렇게 변하면서 잎이 마르고 어린 가지가 고사하고 겨울철 동해도 약하다. 수관 상부에 가지 끝부터 서서히 죽어내려오면서 수관이 축소되고 잎의 숫자가 감소하여 수관이 엉성해진다. 방지법은 명거배수. 명거배수는 노출된 도랑, 그 다음에 안거배수는 땅 속에 파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습 상태를 제거한다. 모래도 첨가하고 5일 이내에 물을 배수, 5일 이내에 배수시키고 내습성 수종을 버드나무, 나교, 나구송, 단풍나무, 느릅나무, 미루나무, 물풀의 버드, 버즘, 주엽 뭐 이런 거가 내건 과습에 강하다. 38쪽 염에 중요합니다. 염에는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0.5 정도 된다고 그랬죠. 0.5 정도 시멘시기가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증상은 염에는 중요합니다. 이거 잎에 가장자지가 타 들어가고 심하면 낙엽이 지고 눈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가지가 죽습니다. 침엽수는 해빙제에 의해 겨울철에 잎의 끝부분부터 괴사 현상이 나타나요. 초기 증상은 생장 감소와 조기 낙엽 현상이 있는데 쉽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해안가에 4km 이내에 자라는 것도 천연적으로 이제 뭐 견디는 성지. 곰솔 유명하죠. 곰솔 해안가에 그 잘 견딘다는 거. 그 다음에 코코넛은 뭐 쓰나미 잘 견디나 봐요. 쓰나미 그런 거. 방지법. 물로 씻어준다. 염류를 충분한 관수로 제거한다. 150mm 관수로 표토 30cm 내 50%의 소금을 제거한다.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9쪽 해빙염 피해는 도르면 토양을 비닐로 사전에 덮어주거나 잎의 증상에 덮어 증상 덮어주 아까도 했어요. 그죠? 이제 그 동계 건조 그때도 증상 억제제 뿌려주고 해빙염 때도 뿌려주고 중요한 거는 토양에 활성탄을 넣어 소금을 흡착시킨다. 내염성 강한 거 중요합니다. 곰솔, 노가다, 니기다, 소나무, 주목, 측백나무, 향나무. 약한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시, 개나리, 단풍류, 목련류, 벚나무, 목련 같은 게 내염성. 낙엽송, 소나무도 은행, 전나무, 이말라시다. 생물적 피해는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오염 43쪽. 중간에 이거 뭐 메리치 이런 것도 42쪽도 나올 수 있거든요. 메리치 같은 게 요새 많잖아요. 그런 거 뭐 가스 냄새가 난다, 뭐 아까 유황가스 뭐 이런 것도 있다. 피해 증상도 뭐 이렇게 조금씩 알아두시면 돼요. 피해 증상.
뿌리가 청색을 띠면 맨 밑에서 둘째 줄 42쪽 매립지는 뿌리가 청색을 띠면서 물에 젖은 것 같은 색깔을 나타내면서 죽어가는 증상이 가장 뚜렷한 증거다. 중요하죠. 어렵죠 이거. 내용이 많아서 그 어렵지는 않은데 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그죠? 43쪽 대기오염 어제 했던 건데요. 대기오염 중에 아황산가스 후진국형 오염물질이다. 산성비가 주원인이다. 아황산가스 0.1ppm 이상에서 20개 피해를 준다. 질산화 산화물은 자동차 엔진 연소에서 할 때 나타난다. 44쪽 오존 자외선 차단해주는 보만 역할을 하는데 대기권 생물에는 유해하다. 30도 이상 맑게 개인 날 많이 발생한다. 선진국형 대기오염물질이다. 비린내 냄새와 비슷하고 강력한 산화력을 갖고 있다. 대기 중에 0.12ppm 이상일 때 오존 주의보를 내리고 0.3ppm에 초과하면 경보를 발생한다. 0.3ppm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미립자 미세먼지 요즘 문제가 많으니까 날 수도 있어요. 0.002mm 이거 저기랑 똑같아요. 점토 검댕과 먼지는 도시에서 식물 생장에 지장을 줄 만큼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고 기공의 먼지가 2년 이상 누적되면 피해를 발생시킨다. 펜 자동차 매연가스에서 강력한 산화력을 가졌다. 수목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 물질 뭐 종류별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알아두시면. 그리고 병증 중요합니다. 잎에서 유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 있으면서 가장 왕성한 대사작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잎에서 많이 나타나고 만성피해가 나타나는데 만성피해일 때는 잎의 황화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생장불량 잎이 작아지고 활력이 감소하고 연녹색을 띠며 족이 나게 검댕이 먼지 이런 거는 광합성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낙엽, 가지고사 증상이 보인다. 급성은 화렵수 같은데 갑자기 이제 그 대기오염에 적했을 때는 연맥 사이의 조직이 가장자리 이 끝에 황화와 개사, 주근깨 같은 반점 현상, 백화 그리고 조기 낙엽. 침엽수는 황화 현상 이 끝에 적발색 결과 고사. 비슷한 거는 대기오염과 비슷한 건 뭐 영양 결핍이 있을 때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걸 때도 전문의병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생기고 진딧물과 어미 피해하고 또 비슷하대요. 세 가지가 대기오염과 비슷하다 정도 알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 어제 한 건데 아황산가스 중요해요. 이런 거는 증상 비에 젖은 듯한 모양이다. 물에 젖은 듯한 비 물에 젖은 듯한 모습이다. 아황산가스 질소는 뭐예요? 주근깨 아니 회녹색 회곤색 오존이 주근깨 펜은 청동색 불소는 중륙 안으로 황화 조직을 고사시키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쪽 밑에 줄 이제 광고 보호관리법은 뭐예요? 관수를 시키거나 관수가 중요한데 너무 적절한 수준에서 물을 주라는 얘기고요. 조금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생장 6번 생장 억제제도 중요해요. 오염의 저항성을 길리기 위해서는 생장 억제제를 주거든요. 생장 억제제 살포하면 생장이 둔해되어 저항성을 높일 수 있대요. 이게 작게 키우는 짤막하게 되어 있잖아요. 분재 같은 게 그런 게 오염에 엄청 강하다네요. 그 다음에 적절한 시비에 갖고 비료 질소 비료는 어때요? 항상 적게 줘야 되겠죠. 대신 칼륨이나 뭐 인 뭐 이런 걸 많이 줘요. 석회질 비료 이런 걸 많이 줘야 되고 질소는 어디나 나빠요. 그 다음에 47쪽 밑에 중요하죠 이거 수종별 저항성 은행나무 프라타나스 현재 국내에서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심으며 대기오염에 강하다. 은행 포플러 그런데
플라타나스. 그다음에 소나무, 잣나무, 진달래는 약한 편이래요. 많이 있는데도 약한 편이거든. 48조 대기 오염이 그 이제 중요해 여기서. 유엽이 성엽보다 저항성이 높다. 왜? 황산화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 열심히 젊으니까 많이 만들어서 저항성이 높고, 광합성을 많이 하면 뭐 독성을 제거해갖고 대항성이니까 유엽이 저항성 크다라는 것 비슷한 말이고, 속성수가 더 강하겠죠. 저항성이 낮다. 네. 속성수가 기공을 많이 열어. 그래서 기공을 많이 이제 하다면서 헷갈리네. 그러니까 속성수는 기공을 많이 열어갖고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염물질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오래 저기한 거는 기공이 적은 거보다 저항성이 낮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생장 아까 억제하면 저항성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질소지 비료는 낮추고 칼슘 비료는 저항성을 높다. 질소는 저항성이 약하니까 항상 주의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어 그 대기 오염에 약한 거를 애우시든지 강한 거를 좀 애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한 거는 침녀수는 적으니까. 침녀수는 강한 거 외우고 한류수는 약한 거 해야 되겠죠. 소나무, 이런 거죠. 산성비 있습니다. 산성비 같은 경우는 49조 pH가 5.6 이하의 비밀물인데, 황산 이온이라든가 질산 이온, 이거 황산 이온은 석탄에서 유래하고 질산은 자동차 매연에서 이게 주성분이고, 산성비로 인한 치료법은 뭐예요? 석회질 비료를 토양에 충만시킵니다. 농약에 대한 피해 이번에 났었어요. 이게 이제 다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이해를 하시고. 지금 한 3페이지, 한 2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를 요점 정리해서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저번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죠. 2차 시험에 나는데 이해는 하고 가셔야 돼요. 일단 49쪽 1번 피해를 주는 농약은 제초제, 살충제, 생장조절제. 살충제는 특히 여름 고온일 때, 감을 때 하고, 적은 거는 살균제는 뭐 피해가 없다. 그다음 혼합할 때 많이. 그다음에 제초제는 옥신 계통이 다 이제 제초제로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을 때는 발근을 촉지하고 생장에 도움이 되는데, 높은 제초제를 이제 살포하면 이제 제초제 역할 하는데, 이게 수목이 제초제에서 이제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호르몬 대사가 균형을 이루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증상 다 아셔야 돼요. 비틀린, 기형, 변색, 황화, 반점, 대사가 뭐 이런 게 있고. 빨리 나타나는 것도 있고, 늦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런 거고요. 5번. 화렵수의 산증제 피해. 입에 가장주가 다 들어가면서 불규칙한 반점이 생기고, 침입수 기관에 소나무 입끝이 적발색으로 변색한다. 선택적 제초제. 선택적 제초제는 2,4-D가 있어요. 잎이 타면서 말려 들어가고, 딕한반은 이제 반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반델 많이 풀리잖아요. 이게 그 화렵수의 잎은 기형으로 자라면서 생장이 비대해지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끝이 굵어지면서 꼬부라진다. 비대해진다. 잎끝이 말려들고 주먹은 황화 현상이 일어난다. 비선택적 피해를 받으면 화렵수의 잎은 갈색으로 말라듣고 주목향나무, 측백나무의 세 가지 끝 부분이 황화 현상을 보인다. 헷갈리죠 이거 막 비선택적 선택이. 특이한 것만 한두 가지만 애워가시고 나머지는 막 만들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농약 피해 방제법은 잔류 농약 활성탄을 넣어서 흡착시키고, 관수로 제초제를 씻어내고, 표토를 신선한 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이제 뿌릴 때는 그 작용기작 이제 해갖고 점검하고 뿌리고, 뭐 유기인계 혹은 카바메트의 농약은 알칼리성인 석회 불호도액이나 석회 황합제를 섞은 다음 경우에는 이제 약효가 없어진다. 그러고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6번 살균제는
약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건 잘 안 나타나는데 특히 디프수화제를 핵과 식물에 살포하면 농도에 관계없이 잎이 황화를 현상을 보이면서 낙엽이 진다. 벚나무, 숭화, 앵도 이런 데는 이런 거 살포하면 할 때 주의해야 되겠죠. 이런 데는 안 뿌리는 게 좋겠죠. 농약 피해할 수 있는 거, 농약 칠 때 조심하는 거죠. 약재가 쉽게 수목의 조직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약계가 더 커지고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그늘에서 자라서 식물의 남의 조직이 연약한 경우 태풍이 지나간 후에 가지와 잎이 잎과 가지가 말차에 상처가 많을 경우 온도가 높을 때 가뭄이 계속해서 해서 탈수 현상이 있을 때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비가 올 때 살포 직후에 비가 올 때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람이 적고 갯날 오전 혹은 늦은 오후 바람이 없어야 되고 오전이나 오후 늦은 오후가 좋다. 토양 토양 복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3쪽 밑에 세근의 특성 수목의 뿌리 중에서 세근이 주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한다 중요하고요. 54쪽 계속하는 건데 90% 이상이 뿌리고에 20cm에 모여있다. 수명이 짧고 새로 만들어지면 왕성하게 호흡작용한다. 산소가 필요하다. 집중력으로 표초에 모여있다. 진단법은 지재부가 넓어지지 않고 밋밋하다. 초살수가 없는 거 보면 이게 복도됐다고 이렇게 의심해야 되고요. 검토장으로 이게 이제 땅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걸 땅에 찍어서 보면 다른 색이 이제 하면 층이 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복도된 거다. 20cm보다 두꺼운 복도는 아주 심하게 수목에 피해를 줍니다. 피해 증상 중요합니다고 외우셔야 돼요. 세근이 질식하여 먼저 죽고 이어서 굵은 뿌리들도 수년간 서서히 죽고 뿌리가 영향을 받으면 수목의 쇠퇴 현상이 지상부에서 수개월 후부터 천천히 나타나요. 일단 잎이 작아지고 황화 현상이고 길이가 감소하고 꼭대기부터 가지가 말라 죽고 수관이 엉성하고 조기 낙엽하고 숲피가 일부 죽고 그래서 55쪽 이게 다 새말 운동하면서 막 길 넓히고 막 그런 건데 우리 동네 그 천연기념물 고운 백송도 이렇게 저기 해서 공사하면서 뭐 60cm 복도에서 죽었대. 그래서 복도 방법이 있는데 56쪽 다중의 복도 1, 2, 3, 12번까지 있네요. 공기 통하게끔 해야 되고 그죠? 배수 좋게 해야 되고 뭐 표초를 부드럽게 하고 뭐 마른 우물을 설치하고 자갈을 깔아주고 유공관 설치해서 유공관을 연결시켜줘서 물이 빠지게 하고 뭐 그런 거 복수를 사질토가 좋다 뭐 그런 게 다 이런 게 나오고 절토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절토는 오히려 이제 그 너무 이제 뿌리 같은 게 저기 짧게 그 저기 하는 거잖아요. 나무 근처에서 막 이렇게 땅을 파서 길 만든다고 그러는데 절투가 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치료법은 3번 반복적으로 수관하여 관수하여 고사를 방지하고 인산비료를 주어 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반면에 당분간 질소비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알아주시면 끝났습니다. 월동 준비.
61조 배수 철저. 배수를 철저해야 돼요. 월등기 멀칭, 관수, 공결정 관수, 네. 수관 보호 뭐 이런 거. 방풍류, 방풍병. 아, 62쪽 맨 끝에 중산 억제제 이거 공결에 중산 억제제 많이 뿌리네요, 그죠? 이식할 때도 뿌리고 말이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살충제. 살충제는 신경 기능 저해,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저해, 생합성 저해, 호르몬 기능 교란,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나누는데요. 신경 기능은 아세티콜린 에스테라제라는 게 신경 저기가 있는데, 주로 카바메이트하고 유기인 게 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신경 축색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나트륨, 칼륨, 이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신경 그 전 신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신경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티레스트로이드계 DBT 뭐 이런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후막, 예, 카르타, 니코틴, 그다음에 신경 후막 전달 물질 저예요. 시냅스 후막이라고 그래요. 시냅스 점막은 아세티콜린인데 후막을 하는 거는 이제트 카르타, 니코틴 이런 거.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생합성 못하게 하는 거, 아까 생합성 중에는 키틴 못하게 하는 게 우레아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호르몬, 탈피, 그리고 탈피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살충제는 엄청 많죠. 아까 다른 거는 뭐 조금 있는데 이거는 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살충제는 조금, 그러니까 세부 내용 있는 것만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다 할 수는 없죠, 그죠? 1, 2, 3, 4로 나가는데, 이제 아세티콜린 에스페라제는 아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카바메틱의 신경 스냅스에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A 통로, 나트륨 통로 조절하는 게 이제 합성 피레스트로이게가 있고, 그 다음에 CL 통로 활성화를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아바멕틴이라는 게 있어요. 아바멕틴은 흔히 들어보셨으니까 중요하죠. 염소 통로 활성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T라고 있어요. BT, 그죠? 11번 보면 BT 독성 단백질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실러스 트링겐지언스라는 게 있어요. 미생물이에요, 그죠? 세균 종류인데 이게 그 미생물인데 중장과 해충의 중장에 들어간 세균인데 그 세포 속에 들어가서 파괴하는 거예요. 미생 중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5번 중에 오염 키틴 합성 저해 벤조일 요소계라고 했어요. 벤조기 이것도 이제 키틴을 생합성 못하게 하고. 뭐 20번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바퀴벌레 잡는 거고. 근데 21번 노테논 해서 전달전달계 완 해서 우리 전달전달계 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노테논. 콩과식물에서 이제 추출한 게 노테논이에요. 전달전달계 못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위에 거 한 네다섯 개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것만 정확히 알고 하시면 되고요. 뭐 1A 뭐 이런 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1A, 3A 뭐 이렇게 나온 거 외우시지 말고 그냥 카바메이트는 뭐 아세티콜린에스테라를 저하한다. 뭐 합성 피레스트로에게는 나트륨 통로를 조절한다. 아바메틴은 염소 통로 활성화를 저해한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죠. 6가지 외우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외울 필요 없는 거고요. 그냥 그 살충제는 1, 2, 3, 4 이렇게 나가. 1, 2, 2대2, 뭐 2, 3대2, 뭐. 제초자로 갈게요. 제초제가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제초제가 많이 나왔어요. 의외로 제초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제초제는 광합성을 못하게 하고, 에너지를 못하게,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지방질 합성 못하게, 아미노산 생합성제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세부 내용 있는 것만 공부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합성 저해를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광합성도 PS가 1인 것도 있고 2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하고 2하고 구분해서 이제 가셔야 돼요. 다 AOP는 없겠죠. 그냥 1만 AOP. 관계 1이 뭐예요? 700이죠. 비순환이에요? 순환이에요? 순환이죠. 뭐하고 뭐를 만들어내요? ATP하고 NADP. 네, 만들어내는 순환이에요. 관계 1.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어떤 농약이에요? 비필리딜리움계. 꼭 아셔야 됐죠. 처음에 났다고 그랬어요. 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투구는 뭐 우레아게, 아미드게, 트리아존, 뭐 오라실, 그다음 벤조, 디아졸 뭐 그렇죠.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해오라고 그런 거고요. 하나만 하시려면 카르테노이드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피라졸게라는 게 있는데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클로로필이라는 게 뭐예요? 엽록소죠. 엽록소 2. 이거는 비필리에더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것도 잘 안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작용 기자가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광합성, 에너지, 단백질, 지방산, 아미노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건데 요 중, 그 밑에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밑에 게. 그 다 외우시려면 힘들다고 그랬어요. 우선 두껍게 쳐는 것부터 공부를 하시라. 네. 두껍게 쳐는 거는 꼭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광합성 저액 두껍게 쳐놨죠. 그래서 아까 관계완 D에 보면 ABCD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뭐 D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D에 보면 광합계완 관계완을 저해하는 게 비필리 딜리움 게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뭐 많죠. 그래서 카바메이트 뭐 우라실 뭐 트리아진 이런 거 관계 다 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엽산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엽산에 보면 I가 있어요. 엽산 엽산 생합성을 저해한다. 엽산이 뭐예요? 엽록체 그걸 엽록 아술람 이런 종류가 있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이제 옥신 아까 계속 얘기했어요. 오자로 표시는 오자로예요. 옥신이니까 그죠? 그래서 인돌 아세트산 유사자종이다. 디캄바 이사디 다 선택적이라고 그랬어요. 디캄바 이사디를 디캄 이사디 디캄바 이런 거는 옥신 저하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쳤고요. 빨리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농약 부분 1번 버준나무 방패벌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프록신, 엔토펜, 프록스 유제 20%를 탈취하기 위하여 선배 희석의 500L를 조제하는데 필요한 양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안 갖고 싶어? 안 갖고? 이거 아닌데? 두꺼운 거. 2019년 나오고 막 그래. 이건 사진 보여줍니다. 거기도 없는데 이거에 두꺼운 거. 그래서 이제 이석 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헷갈릴 수 있죠. 아까 그 농약 양은 희석 배수분의 뭐 물의 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희석 배수가 1000배니까 분모는 1000이 되겠고 500L를 만들어야 돼요. 500 곱하기 리터니까 이게 밀리리터로 고쳐져서 500ml가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19년 우리 1회 때 봤던 문제를 보고 내는 거예요. 2번 농약과 인체 중독에 대한 해독제 연결.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해설을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기인계는 해독이라는 게 뭐야? 중독됐을 때 농약에 막 농약 그 뭐 뿌리다가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독하는 게 뭐예요? 팜, 유기인계는 팜이라는 거 하고 황산 아트로핀. 그 다음에 유기 염소계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대요. 이거는 이제 그 부민사에 있는 거 갖다 있어요. 자료 찾자 없더라고요. 자료가 그 다음에 카바메이트하고 피레스트롤계는 황산 아트로핀을 많이 쓰고요. 칼타빈이나 메틸 브로마이드 유기 디소계는 발이라는 걸 써요. 복잡하죠. 중독돼 쓰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해설 보시면서. 그 다음에 3번. 만성 독성 시험에서 실험 동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성 용량을 구하고 안전 계수를 곱한 것은 됐어요. 뭐요? 아까 얘기했죠. 안전 계수 곱하면 1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약의 1일 섭취 허용량은 ADI, Acceptable Daily Intake라고 해서 농약을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하여도 시험 동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농약 최대 양량을 먼저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무런 영향 없는 거를 노엘 최대 무작용량에다가 여기다 안전계수를 곱한 게 1일 섭취 허용량. 답은 5번 1일 섭취 허용량이고요. 그래서 1일 섭취 허용량은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므로 체중에 따라 섭취 허용량이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잔류 허용 농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허용량. 그래서 농약의 최대 잔류 허용량 MRL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요해 단위. 아니 그 약자. 그거는 해당 사용 농약이 해당 농약이 사용되는 식품의 1일 섭취량에 분모로 두고 1일 섭취 허용량 아까 구했죠. ADI 곱한 거에다가 국민 평균 체중을 곱해서 1일 섭취량 농약을 나눈 게 이제 잔류 최대 잔류 허용량이라고 해요. MRL이라고 해요. 세 개는 꼭 알고 하셔야 되겠죠. 뭐예요? 노엘 최대 무작용량, 그 다음에 ABI 1일 섭취 허용량, 3번 잔류 허용 기준 MRL. 여기서 알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또 뭐 자꾸 그러실 적이는 힘들어요. 그죠? 따로 공부하기는. 앞으로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시고 부족한 거를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로 하셔야 돼요. 나눠진 문제 안 풀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꼭 다 풀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안 풀어주더라도 뒤에 이렇게 가면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최대한 풀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갖고 다 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풀고 가시고 답을 내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설명 이런 거를 주로 배우시라. 4번 농약 품목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품목이라는 것. 농약은 뭐를 냈어요? 화학명. 해설해 보면 화학명이 있고 일반명이 있고 품목명이 있고 상품명이 있어요. 그죠? 화학명은 화학물질을 의미하는 화학명이 있어요. 화학 이걸 막 복잡하게 돼 있죠. 뭐 디메틸 뭐 이렇게 쓰는 게 화학 화학명이고 일반명은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서 권장하는 그냥 이 글자만 이 봐도 아 화학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일반이에요. 일반. 그래서 파라퍼트 디클로라이드라는 게 있는데 파라퍼트에 대한 거죠. 이것만 봐도 아 이거 파라퍼트구나. 파라퍼트 이게 선택적이거든요. 파라퍼트 비선택. 아 비선택. 네. 비글리파라고 해서 비선택적은 글리포세이트 파라퍼트 이렇게 이렇게 알아주면 비글리파 이렇게 저는 비글리파 이렇게 알아요. 비글리파 비선택적 글리포세이트 파라퍼트 이렇게 알아요. 비선택적이죠. 이렇게 하는 게 일반명이라고 하고
품목명은 이렇게 파라콧 디클로라이드 액제 이렇게 나온 거. 그냥 농약 형태를 첨가해서 액제로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액제라는 게 표시돼 있고요. 한글로 그 앞에 디클로라이드라는 게 표시돼 있잖아요. 디클로라이드. 파라콧 디클로라이드. 이제 한글로 써놓고 이거를 품목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답은 1번. 제재와 제재라는 거예요. 제정. 뭐 유제냐, 수화제냐, 뭐 이런 식으로 형태, 농약의 형태를 할 때 이름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이해 한번 보시고, 5번은 아까 그 표 본 거로 갖고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서 그냥 경구, 단수 치사량 범위 물어봤어요. 경구, 경구로 들어왔을 때 뭐 20에서 20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어떻게 났을 때? 액제이면서 고독성일 때 입으로 될 때 단수 치사량은 이렇게 났었어요.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고독성이면서 입으로 들어온 액체로 된 농약이었을 때 그 범위 물어봤어요. 그래서 20에서 200이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경구 고독이었고 액체였다. 그것도 물어보면 되고, 다음 물과 유기용매의 난연성인 원재를 다른 제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비산을 줄이기 위해 쓰는 제형. 물과 물하고 유기용매의 난용성 원재를 넣은 거예요. 잘 녹지 않는 원재를, 농약을 만들어 이거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산되지 날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제형. 답은 액상 수화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형의 형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수화제 보십시오. 수화제는 WP라고 그런다고, 웨트볼, 뭐 파우더 이렇게 나오는데, 원재에 증량제, 재면활성제를 가하여 혼합하고 분말도가 뭐 이런 것까지는 외울 필요 없지만 앞에 작게 분산한다. 그래서 분상으로 물에 희석했을 때 수화되는 농약을 말한다. 유효성분하고 수화성, 분말도 이런 게 나오면 수화제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왔던 액상수화제는 물과 유기용매인 난용성 원재를 액상의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액상 찍을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수화제인데 분말의 비산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난용성 원재라는 게 들어가 있고, 액상 수화제 같은 경우는 난용성 이거를 녹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액상 수화제. 수화제하고는 좀 틀리죠. 수화제는 증량제하고 계면활성제만 되는데, 네? 여기는 이 원재가 잘 안 녹기 때문에 녹여놓는 거를 들어갑니다. 액상 수화제라고. 액제가 있으면 액제는 그냥 액체 상태로 만든 거죠. 수화제는 가루예요, 그죠? 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액제는 또 이제 액체 상태의 농약이에요. 액제는 원재가 수용성이며 물에 잘 녹아요. 그죠? 분해, 가수분해가 우려가 없는 경우 원재를 물 또는 메탄올 할 때 그 메탄올이거든요. 메탄올에 녹이고 계면활성제나 동결 방지제를 첨가하는 게 뭐예요? 액제가 돼요. 액제 같은 경우는 물에 녹기 때문에 물 때문에 얼어요. 하기 때 동결 방지제라는 게 나오면 뭐예요? 액제가 돼요. 중에서 액제. 하시고 이게 어떤 특이한 용어들을 잘 외우셔갖고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어렵죠. 이거 나눈 게 뭐 엄청 많아요. 다른 게 많은데 참고서 이렇게 보시고 더 조금 폭을 넓혀야 돼요. 이건 세 개만 해놨는데.
그 다음에 농약의 물리성에 대한 걸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1번 유화성이라는 건 유리자가 균일하게 분산하여 유탁제로 되는 성질, 유화성. 그죠? 물에 우유 같은 거 있죠? 우유를 생각하세요. 우유가 뭐 알갱이들이 저기 있잖아요. 분산돼서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유화. 습전성은, 습전성도 자주 나오는데, 살포할 양액이 해충의 표면에 잘 적시고, 습이라는 게 적신다는 거예요. 저는 퍼진다는 성질이에요. 습전성 맞고요. 현수성. 해설부터 보면 현태학에게 있어서 고체의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 부유한 성질이 그거예요.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현수성. 아까 유화성하고도 약간 비슷해요. 그런데 고체가 균일하게 떠있는 거예요. 현수성. 그죠? 이것도 우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체라는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유한다. 떠있다는 거예요. 떠있잖아요. 계속. 농약이 이렇게 가라앉으라면 안 돼. 이걸 현수성이에요. 답은 3번이고요. 부착성은 충체에 붙는 성질, 접촉각은 접촉각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이제 어렵고 작으면 적재되기 쉽다. 접촉각. 곤충에 농약을 쳤을 때 이 각이 접촉각이 작아야 돼. 잘 적재.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 같은 거 넣는 게 뭐예요? 접착제 넣는 게, 전착제 넣는 게 접촉각을 줄이는 거예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동제에 의하여 약해가 발생하기 쉬운. 동제는 뭐 보로도액 이런 게 이제 동제잖아요. 구리. 구리하고 석회하고 막 섞죠. 2대1 섞는 건가요? 보로도액 만들 때 그렇게 섞잖아요. 그런 걸 동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핵과일 같은 데는 약하대요. 그래서 답은 4번 복숭아. 그걸 읽어보세요. 오이, 감자, 포도는 유기 동제에는 강하지만 석회 유황합제는 약하다. 핵과류는 동제, 황제 모두 약하다. 대추는 동제에는 약하고 황제는 약해 없다. 이게 시험 문제 났어요. 이게 완전히 문제를 그 식보 그쪽에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완전히 그 작물에 대한 막 벼, 막 이런 게 나왔었어요. 포도 막 이거 오이 막 이런 게 나오냐고. 황제. 응? 황제? 황제는 유기황제라고 해서 황으로 이제 왜 한 만든 거 있잖아. 아까 난코 제부 뭐 이런 거, 지담 이런 게 다 유기황제예요. 그래서 이거 황제고 그 역사에나 황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중 농약의 방제 대상이 아닌 것. 그래갖고, 농약으로는 이제 바이러스 병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였었어요. 1번, 2번 막 쫙 나왔는데, 장미, 모자이크. 이거 바이러스잖아요. 농약이 방제 안 된다.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그 바이러스 병에 대한 걸 고르면 돼요. 농약으로 이제 고칠 수 없다 이거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고고 갈. 그럼 어떻게 고치겠어요? 1번, 매개충을 이용한다? 매개충 방지하면 되겠죠. 바이러스는 매개충이 하잖아요. 호특성 해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아직 개발이 안 됐대, 바이러스. 그 다음에 10번, 생장조절제 중 묘목의 삽목 증식에서 밝은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렇게 했어요. 밝은제. 이것도 났었어요. 그래서 인돌비 액제라는 게 있어요. IA하고 BA 합친 게 인돌비 액제예요. 한번 누톤, NAA고, IBA, 이게 또 옥신 종류고, 4번 에테폰, 이건 뭐야? 에테르아, 뭐죠? 에틸렌 종류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밝은제. 그러니까 밝은제는 뭐 이게 이 가지 잘라서 이렇게 뽀뽀지 하면 예 벌써 뿌리가 내리는데 내가 기술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뽀뽀지 하면 모래 이런 데 모래 약간 모래 토양 이런 데다 뽀뽀지 하면
엄청 잘 나요, 뿌리가. 그래서 막 번식하면 이제 그걸 막 이제 주로 몇 월 달에 하시나요? 몇 월 주로 봄에도 하고 뭐 계절은 별 상관없는 것 같아. 막 하더라고 계속. 내일 할 예정이거든. 네? 내일 하고 내일 한번 해보셔요. 네. 잘 되는 거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 다음에 유튜브 치니까 그렇게 많아요. 막 어떤 사람은 완전히 아줌마인데 유튜브에 계속 올려. 오늘은 무슨 꺾꽂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 진짜 화면을 빨리 돌려서 그런지 막 되게 쑥쑥 잘. 우리는 실내 아줌마들이요. 네. 산세미아들을 잘라가지고 물에다 담궈놔요. 그럼 뿌리 나가지고 산세미아 뜨면 되죠. 맞아요. 산세베리아. 저도 집에서 해봤는데. 잘 나, 저도. 네, 올해 한번 해봤어요. 해봤어요. 산세베리아 그냥 잘라갖고 그냥 뜨겠다 그냥. 뭐 물톤 안 발라도. 한 2주 걸리더라고요. 집에서 보니까 10년. 산세베리아 잘 되더라. 부지런한 사람은 잘 하더라고요. 11번. 잔류 토약성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효과가 가장 적은 거. 그 수질 악화는 먹이 사슬을 통해 생물이 농축된다. 맞죠? 토양 중에 축적된다. 농작물에 농약 잔류에 영향을 미친다. 토양 중에 축적이 되고 수질 악화되고 생물군의 변화, 곤충수의 감소로 천적이 줄어든다. 토양에 이제 잔류성 농약이 됐을 때 이제 피해 어떤 영향을 주냐에 대한 거예요. 생태계의 변화, 생물 간의 균형을 파괴한다. 맞죠? 그 다음에 농약의 안정성 문제인데 농약 고유의 성질로서 쉽게 분해된다. 아니, 안정성이라는 거는 쉽게 관련된 거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애매한데 억지로 만들어서 그래요. 열두 문제를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잔류성에 대한 건 문제가 났었어요. 이제 억지로 만든 거고 일단 12번을 가겠습니다. 토양 잔류라는 거는 반감기가 며칠이에요? 180일이에요. 180일. 네, 농약으로서 이제 그 성분이 없어지는데 농약 성분 잔류 농약 성분이 없어지는데 그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180일 이게를 기준으로 해요. 그 다음에 유기염소계 농약은 매우 환경에 안정적으로 토양 중에 오래 잔류한다. 나쁜 거죠. 그죠?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치면 유기염소계. 그 다음에 아밀란 유도제는 토양 중에서 토양 흡착에 흡착되지 않아 쉽게 분해된다. 아니에요. 아밀란 유도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토양 중에 강하게 흡착되므로 오래 잔류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에서는 농약의 분해가 촉진되죠. 그죠? 유기물에 토양할 때 유기물 엄청 좋은 역할만 한다고 했어요. 그죠? 필레이트 결합 뭐 그런 거 있죠. 농약도 많이 흡수해갖고 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농약 분해 속도는 토양의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예. 물리적 성질이라든가. 그래서 달라진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교육기관 자료라는 거는 우리 그 수목협회에서 1회 현보기 전에 세미나를 했어요. 신청을 받아서 그때 300명인가 엄청 왔더라고요. 그때 농약 하시는 분이 뭐 시립대인가 어디서 하시는 분이 문제를 갖고 왔는데 문제를 이렇게 줬는데 그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막 답이 없는 것도 있고 그냥 저기 다 맞는 거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농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농약의 범위는 다 맞는 거예요. 종자소독, 잡채균, 방제제, 발근촉진제, 천연식물 보호제 다 맞는 거고요. 틀린 거를 뺐어요, 제가. 그 다음에 농약 사용의 이점, 병충해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농민을 해방시키고 식량 증산으로 세계 경제를 안정화시킨다. 그리고 3번은 이 사람이 적중했어. 농약의 방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장미보제.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잘 들으면 어디 가든지 간에 아무리 뭐 이렇게 하더라도 몇 문제는 맞춰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기인계 살충제를 고르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T1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페니트로 T1 많이 써요. 페니트로 T1 그러니까 요거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약 작용의 기작, 작용 기작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표시하느냐. 농약 작용이라는 건 작용 기작을 나타낸다. 말 그대로 작용 기작을 해. 어떻게 작용해서 죽이냐. 농약 라벨의 왼쪽 위에 있어요. 보셨죠? 봉투 보면. 농약 봉투 보셨어요? 왼쪽 위에 있어요. 거기 보면 색깔돼 있고, 아까 얘기한 뭐 1A가 뭐, 다 1이다, 뭐, 가 1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살충제다, 살균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아까 가나다라 뭐, 1, 2, 3, 4, A, B, C, D 이렇게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색깔 보고, 막 그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농약의 연용을, 아까 같은 농약을 치지 말라고 그런 거고, 저항성 출현의 대책은 조후 처리하는 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의 제형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작용 기작을 하는 거는 제형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 살균제는 가나다라, 살충제는 1, 2, 3, 4, 제출제는 A, B, C, D로 알아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형할 때 증량제는 활석이라든가 벤토라이트, 카올리나이트, 규조토 광물지 2차 광물로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증량할 때. 그 다음에 예방제와 치료제를 구분을 하라는 문제도 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방제는 식물에 병이 걸리기 전에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침투이해성 약제나 저항성 유도약제는 예방적 효과예요. 그죠? 침투성 저항성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토양훈준제와 토양처리제는 예방적 처리로 사용하는 거지, 이제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자처리도 예방적 효과다. 그 다음에 치료제는 경역살포에 의해 이병부에 직접 처리해서 병원을 죽이는 효과다. 치료제, 경역살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직접 죽이는 거지. 병원을 죽이는 거예요. 직접. 그 다음에 치료제라는 거는 이병 조직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병의 진전을 맞추는 거지.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아까 작용기작 꼭 난다고 그랬어요. 페루코나졸 있어요. 페루코나졸 살균제로 유명하죠. 그거는 에르고스테롤 합성 저해를 하는 거예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티오파네이트 메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마이크로 튜블린 합성 저해예요. 마이크로 튜블린이라는 거는 이 섬유질로 돼 있거든, 세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합성 저해 못하게 하는 거는 티오파네이트 메틸 농약이에요. 그래서 하이 맥사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DNA, RNA 합성을 못하게 하는 거고, 이거 지금 다 살균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족 시스트로빈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 전달 저해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틀리는 것만 제가 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균제의 그 작용기작 여기서 나오겠죠. 한두 개는 애우시고 가시고, 아까 앞에서 한 거 그게 더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분도 이 예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살충제 중 신경 전달 과정에서 이상을 일으켜 죽게 되는 약제.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피레스트롤계, 니코틴계 다 이게 신경 전달에 이상을 하는 거예요. 살충제 많죠. 그 중에서 이게 네 개가 신경 전달에 이상. 10번 작용점에 따른 살충 기작 이렇게 많아요. 신경제 아까도 잠깐 한 건데 신경제는 뭐 신경 축색 전달을 하는 저해를 하는 피레스트 DBT 이런 게 있고, 시냅스 점막을 하는 BH나 사이클로디엔 얘가 있고,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저해하는 게 유기인계 카바메틸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수용체 저하하는 게 있어요. 니코틴하고 나레이 독신하고 카탑이라는 게 있고, 에너지는 메틸 브로마이드, 클로로피클린, 노테논 이런 게 에너지 대사. 그 다음에 키틴 합성 못하게 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살충제. 디프로페진, 디프로벤주론, 뭐 주론주론으로 끊어요. 페진, 주론주론.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주론주론, 페진. 디프로벤주론. 클로로프로아주론,
호르몬 균형을 하는 게 있어요. 살충제 중에서 호르몬 있죠. 호르몬 종류가 어떻게 해충 중에서 호르몬 종류가 뭐 있어요? 유약, 호르몬, 탈피. 유약, 탈피. 그다음에 카디아 카체 이런 거 아셔야 되겠죠. 유약 호르몬은 뭐예요? 유충이 유충답게 탈피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약 호르몬이 많이 되면 탈피를 하는 거고 중간 정도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번데기가 되고 없으면 성충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호르몬, 탈피 호르몬.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로 탈피 호르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키틴도 중요하지만 여기 탈피 호르몬인 거. 못하게. 메소프렌, 코센 이렇게 들어가요. 프렌, 코센. 이 탈피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됐죠, 그죠? 비염. 비염이 되겠죠. 몸집이 커야 되는데 탈피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탈피하는 게 몸집이 크기 때문에 허물을 벗는 거잖아요. 외골격을 좀 커지는 건데 못하면 이상 비염이 되죠. 미생물 살충제가 있는데 BT제 세균을 이용해서 이거 몸속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해충에, 그죠? BT제는 세균이 몸속에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누에 나가 뭐 이런데 몸속에 중장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저기 하게 되면 균들이 막 크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면 이제 해충이 죽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11번 같은 경우 작용기관, 기관에 따른 수준이 있어요. 살충제가 있는데 신경도 있어요. 신경을 못하는 게 아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기인계, BHC, 피레트린계가 있고 원형질도, 그러니까 원형질을 형성 못하게 하는 비소제, 수기인계가 있고 피부도 있어요. 기계유 유제라든가 그런 거. 호흡을 못하게 하는 청산가리, 근육을 못 쓰게 만드는 대리스제. 이것도 쉽고 하시는 분들 가끔 시험에 공부하셨죠? 보시면 되고. 안 하셨던 분은 조금 계속 눈에 익혀서 애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 살충제 등 곤충의 아세트콜린 에스테라제의 저해 작용을 하는 거. 아까 유기인계 중에서 페니트로티온이죠. 그죠? 그 유기인계. 그 다음에 묘포장 살림에서 사용되는 제출제 중 선택적인 거. 선택적인 거는 타 이렇게 뭐 이렇게 벤타 이렇게 선 타가 들어가요. 그래서 선택적이다. 비선택하고 선택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리포세이트 아까 뭐라 했어요? 비선택적이라고 했어요. 위에 거 13번하고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근사미, 글리포세이트. 그래서 시험에 이거 두 번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1번 아미노산 생합성을 저해해요. 근삼이라는 거는 뭐야? 아미노산은 뭐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암모늄이 아미노산 되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생성되는 걸 아미노산을 차단되면 단백질이 합성이 안 돼서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걸 식물에 그거 하는 거를 근삼이 비선택제다, 경역처리제다, 이행성이다. 파라커트보다는 좀 느리게 고사한다. 그런 특징이죠. 밝은제에 아까 시험에 뭐 났다고 그랬죠. NAA. 그 다음에 액상수화제에 아까 시험에 났던 거고, 계면활성제를 물에 타서 하는 걸 수화제, 제형 중에서 물에 타서 하는 걸 수화라 해요. 가루로 된 거죠. 그죠? 가루로 된 건데, 가루 중에 계면 활성제가 있어요. 물에 잘 녹고, 뭐,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게 수화제고요. 계면 활성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표면 장력 그 접촉각을 작게 하고, 물에 속에 들어가서는 물 속에서 농약이 잘 번지고, 균일하게 돼 있는 게 뭐예요? 유화성 뭐 이런 거 다, 뭐 때문에 있어요? 계면 활성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표면에 잘 적히는 아까 습전성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표면에 잘 적히고 이런 것도 다 계면 활성제의 역할이에요.
다음에 소수성 원자당과 친수성 원자당을 동일 분자에 가지고 있다. 뭐냐면 계면활성제는 비누를 생각하시면 돼요. 비누라는 건 뭐예요? 비누는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하고도 친해요. 그죠? 그 다음에 기름하고도 친해. 이중적인 계면이라는 게 양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저기 한 거지. 비누를 사용하는 거예요.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게 비누예요. 뭐냐면 물속에 잘 녹죠. 그죠? 그런데 지질 같은 거는 어떻게 될까? 기름을. 이게 빨래를 하면 이 때가 비누가 이게 때를 이게 친하기 때문에 이게 둘러싸요. 그래갖고 때만 이렇게 쪽쪽 저기 하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 그게 계면활성제. 농약 중에서 들어가서 이게 물 같은 게 들어가서도 이런 활성, 골고루 퍼지게 하고 잘 묻게 하고 뭐 이런 거 습전성, 현수성 나타나게 하는 게 다 계면활성제. 농약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는 처음에 꼭 나죠. 특성.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적시고 그 다음에 친수성 있고 수술이고 잘 퍼지고 또 잘 붓게 하고 뭐 그런 거. 19번 살충제 저항성 발현. 살충제 치면은 자꾸 왜 자꾸 해충이 그걸 뭐 살아난다고 그러죠? 한번 치면 안 들어야죠. 같은 약제를 그러는지 작용 미작에 의해서 다른 농약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드는 이유는 뭐냐면 표피 큐티클 중에 구성 성분의 사이 때문에 사이 예, 그것 때문에 큐티클이 잘 저기를 안 하잖아요. 농약을 안 적신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저항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친유성 농약을 체내 지방에 저장 능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해충들은 친유성 그죠? 농약을 체내 저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약의 체내 무독화 능력이 있고 농약의 작용점에서의 변형을 한대. 그러니까 아까 기작이 있었죠. 그거를 해충들이 갖고 이렇게 저항성, 저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 농약을 쳐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치는데도 안 듣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입니다. 농약 작용점도 변형하고 거기 체내에 들어가면 무독화시키는 거예요. 독성을 없애는 능력도 있고 또 저장을 한다든가 큐티클 성분에 그런 막아주는 역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농약 잔류성 계속 나오죠. 영향을 주는 거는 유기물이라든가 농약의 이온성이라든가 토양 산도, 토양 미생물 이런 거가 영향을 줘야 되죠. 분해하는 미생물이 많다 그러면 영향을 주는 것을 빨리 분해되겠죠. 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농약의 이온성, 이온화되는 성질, 농약도 이온화된다. 이온화되는 거는 뭐야? 뭐 물로 뭐 이온화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기물 함량에 의해서도 농약이 돼요. 그 다음에 생물 농축되는 농약이 있어요. 수은, 납, DHC, DDT 이런 거는 수은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물고기가 농약을 먹어서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새가 또 먹을 거 아니에요? 새가 그걸 이게 몸속에서 몸속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또 농약 그 잔류된 뭐 물고기를 먹었다. 민물매운탕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몸속에 남아있어. 수은 같은 거, 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잔류성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죠? 그 농축이라고 해요. 생물 농축. 몸 안에 묻어 유전이 된 농축. 수은, 납, DHC, 그 DHC하고 DDT 이런 거는 이 농축 때문에, 생물 농축 때문에 이제 위험해서 이제 안 쓰는 거죠. 3번하고 다 안 쓰는 거죠. 1, 2, 3. 그 다음에 농약 소요량,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낮은 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고, 넘어가고, 24번. 계속 나와요. 침투성 살충제는 식물을 걸쳐갖고 흡축성 해충을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효력이 지속되고 천적을 살해하지 않고 잔류성 위험이 적다. 보호사회균제는 병 발생 이전에 예방효과고 약효 지속시간을 길고 부착성과 고착성이 있다. 보로도의 대표적인 거. 제초제의 작용기작은 선택성과 지선적이 있다. 작용기작은 광합성제라든가 광활성화 동물 생산한다든가
산화적 인산화 저해라든가 식물 호르몬 저해, 단백질 합성 저해라는 게 있다. 제철제는 작용기작이 이렇게 있다. 알아둬야 되고. 보조제 계속 나와요. 보조제는 뭐 전착제, 접착시킨 거, 증량제, 팔소카울리 벤조라이트, 뭐 용제, 녹이는 거, 유화제, 이과성 좋게 하는 거, 계면활성제라고 했고, 협력제, 약효 성분 좋게 하는 거. 살충제, 그거 다 이제 아까 했던 거예요. 쭉 이제 그냥 넘어갔고요. 다 넘어가고요. 거기 그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32번이십니다. 32번. 그 중간에 다 읽어보세요. 중간에 아까 한 건데 생략할게요. 32번. 32번 찾았죠? PLS라는 게 있어요. 요새는 PLS라는 그 제도가 생겼어요. PLS 작용은 농약 온화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날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는 안 났는데, PLS에 대해서. 요새, 이제, 작년인가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32번 끝에서 파는 거예요. 제목이 뭐, PLS라는 게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라고 그랬어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라고. PLS,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온화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고 수입 농산물을 이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잔류 허용 기준이 아직 안 된 게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일률적으로 0.01 ppm으로 무조건 다 잔류 노양이 재갖고 0.01 ppm 밑으로 적용해요. 2019년 1월부터 전면 농산물에 대해서 적용을 해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농산물 종류에. 옛날에는 그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얼마 몇 프로 이하로 농약 수입품 같은 거 하는데 규정이 돼 있는 거 있고 안 돼 있는 거는 이제 코덱스인가 거기에서 규정하는 게 있었어요. 코덱스라고 이제 그거에 따랐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무조건 0.01이 중요하죠. 왜 목록을 작성해요? 잔류 허용을 강화한 거죠. 수입품에 대한 동산물 같은 거. 농민들이 막 싫어해요, 막. 까다롭게 한다고. 그러고.